하나 둘 셋. 그리고래 김구라입니다. 김글입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저희 그 어머니 얘기. 이건 위험 발언인 거. 만약에 할머니께 들어가면은. 아 요거는 저기 다음 시간에. 아 다음 시 다음 시간에 말씀하신답니다. 아 다음 주에 이제 할머니와 관련된 얘기. 방송에 나오시면. 드디어 예. 최초 공개하시는 건가요? 예.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8일에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좀 식사를 하려고 해서 이제 일산에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날 따라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현이 6시에 오고 저희 형도 2시간만 걸려서 6시에 왔어요. 저도 왔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6시에 됐는데 안 와. 전화를 했더니 야 나 30분 늦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 그럼 30분 늦게라도 와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야 나 저 10분 더 늦을 것 같으니까 6시 40분에 도착하니까 나 그냥 중간에 그냥 집에 갈게 차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엄마 어버이날에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어버이날에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모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먹은 거로 해라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뭐 자식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진짜 친구 같으면 진짜 당분간 안 봤죠. 예. 네. 아니 그냥 아니 본인 때문에 모이는 건데 본인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맞죠. 할머니의 장점은 금방 잘못을 자기 자 아이 그런 거 그건 최고야 우리 엄마가. 예. 내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오셔가지고 아니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 그게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자, 그래요. 답정너 토크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모쏠의 슬픔님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20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요. 새내기의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타가 현자 타임이 와서 그리구라 채널에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때론 친구들과 놀러 가기도 하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전 남친이 항상 없더라고요. 썸은 조금 있어봤고 고백도 꽤 많이 받아봤지만 항상 마음이 안 맞거나 엇갈립니다. 제 친구들은 왜 넌 남친이 없냐? 생긴 것도 이쁘고 성격도 활발하고 좋은데 왜 남친을 안 만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구라 채널을 보면 부자간끼리 연애에 관해서 뭐 솔직하게 얘기도 많이 하던데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 사귀는 거 아직 별로 원치도 않고 엄마는 만나도 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님과 구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친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미팅을 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는 아예 뭐 이성관계 이런 것도 없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대학교 때 20살 때. 근데 요즘은 워낙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0살 정도면은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리 생각은? 저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일찍 연애를 해봤습니다만 첫 연애를 최근에 누구였었지? 처음 만났던 게 그 친구였나 그? 아니 그 저기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맨날 뭐 너한테 이렇게 편지 소문 그랬던 애 있었잖아. 아 나는 진짜 그런 걸 한 번도 안 물어봤네. 보통 이거 저 아버지들 같은 거는 야 첫 키스는 언제 했니? 근데 나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럼. 관심이 없어.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난 그 존중해 주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말해도 돼요. 근데 질문이 온 적이 없으니까. 나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나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막 첫 키스는 언제니? 뭐 첫 연애 언제? 이런 걸 잘 안 물어본 것 같아 사람. 아니 나도 안 물어봤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 없잖아. 없죠. 그지? 나 관심도 없고. 아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난 그 존중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뭐 그거 알면 뭐해? 동현이도 그런 거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린 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궁금해? 아니요. 응? 넘어가세요. 네.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가 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중학교 친구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못 사귀고 있어요. 마? 네? 마? 마 아니에요. 그러면 함? 아 아니 한 명 있는데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귄 적이 없는데 그런 애들이 꼭 눈이 높아요. 지금 이분도 눈이 높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이제 같은 부류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다려야죠 뭐 사랑을. 이거는 큰 또 뭐 이번에도 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저랑 이제 조금 비슷한 연배인 김민종 씨 뭐 지상렬 씨, 박수홍 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래. 저희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어. 지난번에 김광규 씨가 그 얘기했는데 나 진짜 와닿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 넘었는데 내가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이러는데 진짜 와닿더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분도 핵심 가치가 좀 있는 분이야.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연애를 몇 번 안 해보고 결혼했는데 이 남들이랑 너무 잘 살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엄청 오래 가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핵심적인 가치들 자기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야.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찾아가는 과정을 이 사람도 만났다, 저 사람도 만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그건 아닌 거지. 여러 사람과 이제 썸을 타거나 누군가가 대시해오면서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지. 본인 스스로. 아, 나는 약간 좀 경망스러운 사람 좀 싫은 것 같아. 나는 조금 과묵한 사람은 싫은 것 같아. 점점 그 가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맞습니다. 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아직 스무 살인데요. 그죠? 넘어가요? 아, 어?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냥 물 좀 떠올게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수아님. 32살 여자 회사원입니다. 회사 생활이 멋 같아서 다 때려치우고 부모님이 계시는 제주도로 내려가 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과의 동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님과 구라님은 함께 동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랑 같이 동업하자는 거예요? 그건 얘기야. 그러니까 나랑 너랑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야. 아니 생각 없어요. 응? 생각이 없다고? 네. 생각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오기가 많이 났네요. 되게. 아. 면도 떡이 좀 올랐나? 면도기 좀 바꿔! 바꾸고 있어 항상. 얼마에 뭐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안 되지. 갑자기 하다가 뭐야! 손 똑같고! 이러시지 않나? 갑자기 이렇게 해봐봐. 이렇게 많이 나왔네.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하고 동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몸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큰 것들. 그림이. 남들 같으면 여기 뭐가 나는 뭔 상관이야. 갑자기 막 이렇게 닥치기다가도 야, 잠깐만. 여기 왜 이러니? 뭐 손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손님 간 다음에 잠깐, 야, 저기 봐. 너 눈 여기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저기 엄마가 식당 했잖아요. 맞아요. 외할머니하고. 네. 그때도 많이 싸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응. 네. 근데 이게 너 지금 뭐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 네, 아니 그냥 기억을 회상했어요. 옛날에서 아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 좀 담궈서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현이 네가 외할머니가 담근 김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기억나요. 기억나지? 저 총각무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거 있고 그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그 다툼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요식업 그 생각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게에서 100만 원을 매출을 올려. 1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그러면 수익률은 한 20% 정도 봐.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이건 다 내 거야. 내 인건비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가게 하는 사람들하고 나중에는 그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안 하면 돈이 안 나와. 근데 걔네들은 소위 말해서 시스템화가 되면은 걔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가거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시스템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고 그 노력 안에는 다툼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때려쳤잖아요. 그냥 갈 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뭐 해야 돼. 어쩔 맞아요. 수 없어. 맞아요. 좀 참고 해야죠.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입니다. 아, 힘드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아니, 힘든 게 내가 목이 아프다고. 아. 카메라일수록 느끼는 건데 그리고라 하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야. 왜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요거는 요건 좀 어려워. 제가 앞에 모쏠에서는 그래도 말을 했잖아요. 제 의견을. 근데 마함 뭐 이런 얘기? 네, 뭐 그런 얘기. 그래? 근데 이거는 알았어 알았어. 지금 뭐 동업 아직 생각도 없고 그래. 제 가치를 열심히 키워야 되는 나이잖아요. 나는 만약에 도현이랑 동업한다 그러면 동업은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왜냐면 동현이는 내가 보니까 게을러. 저요? 장사를 하기엔 게을러.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게을러. 네. 뭐 다른 건 모르겠어. 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데 장사는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다. 저도 안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답정도 듣고 이제 저희가 좀 다음 주에는 항상 이렇게 좀 예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답정문 안 하고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새로운 게 있죠. 예. 네. 그래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예 그리고라 최고요!